네요. 자,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를 겁나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잠을 자지 말고 최대한 무언가를 하자. 일단 명성을 써서 돈을 벌자. 힘이 너무 낮아. 아, 힘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민첩 캐릭터라서 오히려 민첩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돈도 벌고. 됐어.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사주고. 하루에 100, 200. 와, 2000달러 이제. 대박이다. 파티도 열고. 네, 민첩 이거 훈련도 할 거예요. 자. 민첩 20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이거 8까지 하는 것만 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해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다 됩니다. 체육관 가서 그것도 해야지. 스파링. 어, 큰일 났다. 이거 500원 없어. 아니다. 아, 광고 찍으면 되지. 아, 괜찮아요. 광고 찍으면 돼. 아, 이거 오늘 안 되는구나. 훈련. 빨리 가 훈련하자. 아, 사랑 버프. 사랑 버프. 자, 선물도 주고. 선물을 받아. 나에게 사랑 버프를 좀 주겠어? 자, 이제 150원씩 줘야 되니까. 자, 시간 내도록 노력할게. 아, 뭐야. 아, 대화 더 해야 돼. 아니, 선물 하나 갖고 안 돼. 대화를 좀 더 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야지 사랑 버프를 주는 거야. 시다. 네, 스탯 하락하는 거 지금 찍고 있어요. 찍고 있는 중이야. 왜 하트가 안 뜨냐 이제? 네,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 됐어, 사랑 좋아. 가서 훈련하자. 선물 두 번 주면 대화 없이 가능해요. 아, 그렇긴 한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두 번은. 대화 잠깐 살짝 하면 되는데. 자, 민첩 좀 올려주고 쭉쭉. 절권도도 해주고. 어서오세요. 어, 이 게임 생각보다 희생자가 되게 많이 나왔어. 지금 힘이 1 올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딴 거보다 이거 일단 우리는 지금 우리 목표 뭐냐면 이걸 팔에 고정시켜 놓으면 알아서 힘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네. 아,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목표가 무엇이냐? 스킬 포인트 빨리 올려가지고 이것만 찍으면 돼. 이것만. 이거 미트로 언너. 그럼 이게 8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마음껏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갑시다. 오고. 아, 절권도가 아니라 영춘권 아닌가요? 아, 그러구나. 영춘권인가? 자, 이거 좀 올려주고. 자, 안 떨어지게 좀. 좀 올려놓자. 아, 이제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자, 돈도 벌어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아요. 야, 냉장고 좀 빨리 좀 채워놔라. 아, 냉장고 이렇게 빨리빨리 안 채워져 있어. 커피도 좀. 왜 하루 지났는데 커피가 없지? 광고 한번 찍고. 돈이 없어요, 지금. 자, 갑시다. 어, 요리사가 노는 것 같아, 지금. 왜 커피가 왜 리필이 안 돼 있지? 커피 타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지금. 요리사 그러라고 지금 돈 주고 있는 건데. 좋아. 돈도 생겼고. 티켓 채에서 돈
존나 센 애잖아. 이걸로 포인트도 좀 얻죠. 이걸로 포인트도 얻읍시다. 그거 잠깐, 주인공 빼고 지금 다 노는 것 같아. 지금 나만 일하고 있나 지금 이거? 스킬 포인트 스킬 하나 또 찍어줘야죠. 그렇지, 좋아. 고고! 미트라이너까지만 찍자. 미트라이너 2까지만 찍으면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납니다. 모두 고생문이 끝나요. 그럼 이제 민첩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좋아. 그렇지, 좋아. 아, 더 빨리 쓰러트려야 돼. 그를 더 빨리 쓰러트릴 수 있게 좀 더 훈련할 수 있다면. 외계인이 주먹으로 싸우다니.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세트가 너무 눈에 보이는 세트야 이거. 네. 아, 민첩을 20까지 찍을 수 있... 이 민첩 더 높게 고정할 수 있는 스킬은 없나요? 뭐 18에 고정할 수 있다던가 이런 거 없어? 아, 민첩 한번 그냥 쫙 올려놓게. 오, 야, 4번도 잘하면 가능하겠는데? 한번 갈까요, 더? 한번 더 갈까? 한번 더 가자. 4번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좋아. 좋아, 넘어뜨려. 넘어뜨려. 꽝! 꽝! 오케이! 일어나, 임마. 야, 일어나. 자,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맞지 마, 맞지 마. 최대한 맞지 말고. 이 상태 유지하면 4번 갑니다. 쾅, 쾅, 쾅. 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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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당. 오케이, 좋아. 어, 한 번 더. 잘한다. 어, 느낌 좋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4번 가다. 4번 가능한다. 4번 간다. 와, 그렇지. 이렇게 4번까지만 가주면 대박이지. 와, 스킬 포인트 15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명성이 200이나 받아줘. 이 4번이면 진짜 개이득이야. 어, 와, 뭐야, 얘 갑자기. 뭐냐, 갑자기. 아, 야, 이거 지겠는데? 큰일 났다. 아, 나 못 보겠어. 아, 나 질 것 같아. 와, 얘 뭐야, 이거. 아, 나 못 봐. 아, 나 흘렀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못 것 같아. 아, 질 것 같아. 아, 진다. 아, 진다. 지고 있죠? 나 지금 지고 있지? 나 지금 지고 있어? 아, 아니, 아니. 어, 이기고 있어. 오케이,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4번만 이기자, 4번만. 엑스트라, 그렇지, 좋아, 엑스트라, 좋아. 오케이, 4번, 와, 오케이! 야, 이 정도면 진짜 개이득이죠? 와, 이러면 진짜 빨리 모으지. 상품 받아. 와, 이거 되면 진짜 대박인데, 돈 1500에. 6번 이기면. 자, 일단 또 포인트 또 찍을 수 있죠. 거북이의 길. 이제 미트라이너만 찍으면 아주 대박 나는 겁니다. 미트런너, 이거 2. 자, 어느 쪽으로 해서 갈까? 갈키권, 박치기. 박치기. 중간 정도의 피해를 주며 상대방의 블록 및 회피 발동률을 25% 저하시킨다. 어, 박치기 괜찮은데? 박치기 하드 블록으로 가자. 자폭 공격. 본인의 블록 및 회피 활동의 확률이 떨어지지만 모든 공격의 소비 에너지가 30% 감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가자, 박치기. 자, 조금만 더 찍으면 됩니다. 이것까지만 찍으면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자, 돈도 좀 벌었고 우리 그거 사러 가야지. 먹을 거 좀 사러 가자. 커피 채워놨나? 아, 캐비어. 캐비어 하나 먹어주고 에너지도 채워야 되는데. 자, 슈퍼로 이동. 버스 타고 이동합니다. 돈 아까우니까 최대한 잠을 자지 않도록 에너지 드링크를 사. 에너지 드링크를 사고 침술 맞고. 자, 이렇게 스킬 포인트만 모아주면 됩니다. 스파링도 한번 해주고. 오케이, 체육관에서 스파링도 한번. 이것도 깨알같은 3포인트 얻어야죠. 박치기 한번 써볼까? 로우킥 대신에?
괜찮나? 저 잘 맞는 느낌인가요? 박치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여기 디버프 뜨면 박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방패 깨지는 디버프 뜨면은 박치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 안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좋아요. 3포인트 깨알같이 얻었고. 그 다음 두목 기준 지금 가봤자 지죠? 두목 기준 가면 지니까 잠깐 제외하고. 네 버스를 타고 다니면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자 에너지 드링크 팍팍 먹어. 아 잠을 자면 안 돼. 잠을 자지 마. 자 잠을 안 자고. 자 사랑 버프가 있으니까 또 훈련하러 갑시다. 자 또 훈련. 이 사이클 좋아요. 어, 에너지 드링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과로사는 없나요?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잠을 안 재우고 있어서 너무 미안하다. 영화 촬영 두 번 더 하세요. 그럼 팔 고정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훈련하고요. 왜 안 강해지나요? 좀 있으면 강해져요. 좀만 기다리세요. 대도님 캐릭터 화장실을 안 가네요. 우리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지금 우리는. 내구도도 채워놓고. 자 오늘 엔딩 갑니다. 이거 순식간에 가요. 이거 스킬만 찍으면. 자 스킬만 찍으면 이거 순식간에 가는 거야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스톱. 이 상태에서 하루 지나도 이제 스킬 안 떨어질 정도 됐죠? 자 됐고 이 상태에서 영화 촬영. 아 영화 촬영. 아 1일 후구나. 1일 후. 자, 뭐 커피 좀 채워놨니? 아 그렇지 커피 채워놨고. 좋아요. 실면조도 하나 채워놨고. 좋아. 어디나 좀 알바 뛸 데 없나? 훈련해야 되나 지금 가서? 어, 이 게임 타격감 은근 쩔어요. 좋아, 아주. 아니, 오늘 엔딩 볼 수 있어요. 스킬만 찍으면. 그럼 내 구도가 8 이하로 안 떨어지니까 민첩 훈련에 주력할 수 있어. 됐어. 자, 영화 촬영하러 갑시다. 이거 좀만 올려놓고. 좀만 올려놓고. 아 캐비어가 꽉 차있으면 요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캐비어도 먹어줘야 되나? 올려놓고 가자. 스킬포인트 얻으러 갑니다. 영화처럼 갑니다. 자. 박치기로 갈까? 로우킥으로 갈까? 박치기로 한번 가볼까 이번에? 박치기로 가보자. 자 우리 8600분의 시청자분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 굉장히 많네요. 아래에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혹시 안 누르신 분 계시나요? 평생에 한 번 누르는 구독 버튼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죠. 로우킥이 날려나? 로우킥이 난 것 같다 야. 박치기 잘 사용을 안 해. 로우킥을 갑시다. 힘캐가 아니라서 박치기 잘 안 쓰는 것 같아. 관장이 20달러 받고 맨날 맞는 것도 불쌍해요. 아 그래도 야 난 지금 더 불쌍해. 난 잠도 못 자고 지금 똥도 못 싸고 지금 맨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내 캐릭터는 내 캐릭터 내가 제일 불쌍해 나 지금. 야, 아버지의 복수구 나발이고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복수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아 지금 오늘 두 번밖에 안 되겠다.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복수했지 지금. 이거 아버지가 이 정도 정성이면 알아줬어야지. 이거 꼭 뭐 저기 복수해야지만 됐습니까? 이 정도 정성이면 알아줘야지. 아 네 판은 못 이기겠다 이거. 아까 박치기를 하지 말고 로우킥 했었어야 됐어. 네. 아 여기서 안 맞 더 이상 안 맞으면 되는데. 더 이상 안 맞으면 가능한데. 세 번째 판 끝날 때까지 100 이상 남아있으면은 가능성이 있어. 좋아.
오케이 좋아. 한 번 더 싸워보긴 할게요. 안 맞고 이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안 맞고 이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싸워보자. 복수도 못하고 과로사로 죽을 듯. 그러니까 한 대 더 맞으면 안 돼.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야야 이것도 위험하다. 야, 지금 야 이것도 위험한데? 지금 이것도 위험하다. 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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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뜨려. 그렇지. 넘어뜨릴 수 있게. 그렇지 넘어뜨려. 오 야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오씨 조심해. 후당 후당 넘어뜨려 넘어뜨려 넘어뜨려. 뭐해 뭐해. 아 왜 넘어뜨려. 왜 뭐 넘어뜨리지 못해. 어 그렇지 후당 한 번 더 이렇게 몰아붙여. 아 왜 몰아붙이지 못해.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못 보내. 이거 지면 안 된다 진짜. 우리 계획이 틀어져. 우리 계획이 틀어진다. 어 그렇지 그렇지 한 대 더. 오케이. 아 와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든다 이 게임이. 일단 상품 받아. 와 1포인트 모자라네. 우리 또 체육관 관장님 찾아가야지. 관장님 20달러가 준비됐습니다. 자 관장님 이런 스킬 하나 더 찍을 수 있죠. 이제 한 번 더 남았어요. 이제 내구도 팔로 고정시키는 거 이제 좀 있으면 찍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깔끔. 자 이제 내구도 팔로 고정시키는 게 한 번 남았어요. 하드블록 찍었고 됐어. 이제 이거 찍으면 되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팔 이상이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 찍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 남았어요. 25개만 딱 모으면 돼. 딱 25개만 딱 모으면 됩니다. 침 맞으러 가자. 이거 팔로 고정되면 그다음부터 진짜 쉬워지는 거죠. 침술 맞고 가는 길에 에너지 드링크 좀 살까요? 관장님한테 승부조작 하는 건가요? 아니죠. 승부조작이라뇨. 제가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거야. 이 수중기지는 맞아. 저거 있어야지 갈 수 있지. 저 로봇 팔. 자 훈련하자. 훈련이야 지금. 훈련할 때야. 철봉. 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모바일 세로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채팅창 잠깐 살짝만 내리시면 거기 따봉 버튼 보이시죠? 따봉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영출권도 가고. 네, 도핑하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도핑은 이제 막판에 딱 한 번 뭐 한 번 정도 쓰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아니야. 자, 쭉쭉 올라간다. 아,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요에 많이 인색하셔서 안타까웠는데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고마워요. 자, 열심히 수련하자. 아, 선물 주고 와야 돼. 도핑 부작용하면 나중에 오히려 다른 능력치가 떨어진다거나 막 이런 게 있어. 조심해야 돼. 선물 주자. 에이드리언 선물이 있어. 잠깐 대화도 살짝 하고. 저 타이어 해머 내리치는 거 저거 되게 좋아요. 저 진짜 좋은 운동일걸요 아마. 됐어. 아 영화 촬영 1일 후네. 1일 후야. 자 에너지 드링크도 먹고. 아 커피 마실걸. 아 커피가 있었네. 커피 좀 모아놓자. 어차피 이거 모아지더라. 자 이것도 먹어주고 캐비어도 좀 먹을까? 이 상태로 놔두고. 오늘은 뭐 영화 파티 개최라도 한번 할까? 아니면은 영화 촬영을 해가지고 일단 이거를 3개 찍어놓고 갈까? 일단 파티 개최 고! 파티 개최 고! 채팅 겁나 깨끗한 것 같은데? 네 자 어서오세요. 오케이 파티도 했고 명성도 쌓았죠? 와 이제 얘랑 좀 있으면 싸울 수 있는데
뭐 한 번 정도는 광고 찍어도 되겠네요. 자, 에너지 드링크 먹어주고. 자, 먹어주고. 자, 커피 하나 먹어주고. 아, 사랑부포 일부러 안 받았어요. 일부러 안 받았어, 사랑부포. 1일 후라서. 자, 훈련하자. 사랑에 빠지나. 근데 일부러 안 받았어요, 시간 지나니까. 아, 좀 더 대화해야 돼. 좀 더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나는 어떡하는데. 주인공 주식은 카페인인가요? 카페인, 그래, 난 주로 카페인을 먹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자, 사랑에 빠져. 됐어. 잘 말아줘. 잘 눌러줘. 김밥에 김이 서리서린 것처럼. 자, 훈련. 훈련 갑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스킬 포인트 찍을 거죠. 자, 홀차. 홀차. 김밥 먹고 싶다. 아. 내가 오늘 건강검진 받느라 어저께 계속 굶었더니, 오늘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 끝나고 김밥 먹고 싶다. 자, 이것도 쳐주고. 자, 열심히 쳐주고. 난 그냥 김에다가 밥만 딱 싸가지고 안에다가 그냥 뭐 김치 정도 살짝 넣어주는 거? 그거 나 그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막 뭐 이것저것 막 다 넣는 것보다 진짜 되게 조금 들어있는 거, 뭐 약간 뭐 단무지도 얇게 조금 넣다든지 한 다음에 이제 뭐 고기 뭐 뭐야 햄 같은 거 살짝 넣고 그 정도가 진짜 끝장나게 맛있는 것 같아. 어, 15까지 좀 어떻게 시킬 수 없을까? 아니면 그냥 김에다가 밥만 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는 것도 되게 좋아요. 김치랑 진짜 맛있는데. 아, 나 충무김밥도 좋아해요. 깔끔한 거 갑시다. 영화 광고 촬영 가야지. 어, 팔 굽혀기도 좋은 운동이야. 아, 이거 좀 약간 15는 좀 약간 힘드네. 15하고 딱 싸우려고 그랬는데. 가봅시다. 이번에는 네 번 이길 수 있을까요? 아, 네 번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주인공 개 힘들게 사네요. 아, 개 힘들게 사, 진짜. 이렇게 살면 죽지. 자, 맞지 마. 아, 맞지 마. 아, 때리지 마. 아, 왜 이렇게 때리냐. 쟤 왜. 어, 이렇게 밥인데 얘. 나한테 밥인데 왜 이렇게 나를 잘 때리지? 아, 버퍼가 있어요. 미안해요. 버퍼 미안합니다. 아, 이번에도 두 번밖에 안 되겠다. 빠르게 두 번 하고 그냥 딱 1분만 받는 게 낫겠다. 이거는 네 번까지 불가능해요. 네. 아, 뭐야. 얘가 갑자기 겁나 잘 싸워줬어. 아, 이 자식 뭐야 저거. 어, 쟤 뭐냐 저거. 갑자기 이렇게 잘 싸워줬지? 아, 짜증나네. 두 번도 좀 쉽지 않네 지금. 스킬 포인트 10에서 만족합시다. 아, 이번에 네 번은 무리예요. 딱 두 번만 해서 깔끔하게 10 받고 다음날에 누립시다. 아, 그리고 우리 스파링 관장님 갔다 와야지. 그래, 얘들 점점 잘 맞고 있어. 유령 생겨가지고. 맞는 것도 진짜 유령이 생긴다고. 잘 두드려 맞고 있어, 지금. 아. 아, 엑스트라가 너무 바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우리 주연 이렇게 때려 대는 겁니까? 아. 내 이 영화 주연인데, 그래도. 됐어, 오케이, 깔끔. 됐어. 좋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품 받고요. 네, 상품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일단 체육관 가서 스파링도 한번 하고. 실버 관장님, 스파링 한번. 자, 깔끔하게. 관장님이 불쌍해요. 아직 다 삥 뜯다 아니요. 삥 뜯는 게 아니라 지금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거거든요. 아, 스킬 포인트 올릴 껀덕지가 너무 없네. 진짜 영화인데 왜 이렇게 살벌하게 싸우는 걸까요? 그러게. 그래, 쿠당. 좋아. 한 번 더 쿠당. 그렇지, 쿠당.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관장님은 이제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해. 좋아. 에너지 드링크도 한번 사가야죠. 에너지 드링크 좀 사가고. 에너지 드링크 7개 먹으면 좀 버틸만 하더라. 그 다음에 침술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네. 그래서 에너지도 회복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빨리 훈련. 사랑 버프가 없어지기 전에 빠르게 훈련하자. 밥 먹고. 관장님이 엑스트라보다 무서우네요. 처음에는 저 관장님 되게 무서웠었는데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관장님 보면 마음이 편해져. 관장님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 너무 좋아요. 자, 가자. 훈련하자. 훈련해. 오늘은 15까지 올린다, 민첩. 오늘의 목표는 민첩 15야. 꺼. 형 표창 업글도 하세요. 표창? 인술? 인술 올리면 좋아요? 그 인술도 한번 올릴까? 아 떨어졌다. 아 금방 떨어져. 자 오늘 훈련 빡세게 하는 겁니다. 15까지 가는 거예요. 커피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리필돼요. 저 사람 배우인가요? 아 저 지금 프로 격투가인데 광고도 찍고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됐어. 오케이 좋아. 채팅 다 읽으시는 건가요? 그럼요. 비밀기지에서도 코인 줘요. 비밀기지 지금 다 깨가지고 보스밖에 안 남았는데 보스를 못 이기겠어. 그래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야. 자 효율 떨어질 때 이거 트레이닝 효율 떨어지지 않게 돌려가면서 해야 돼요. 15 찍었죠? 다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올려놓고 아, 스톱? 스톱 잠깐 나갔다 오죠. 자 나갔다 오고 갑옷 아직 코어가 남았어요. 아 1위로 1위로 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지? 스파링 되나? 이틀에 한 번인가? 아 이틀에 한 번이야. 아 이틀에 한 번. 아 과장님 하루에 한 번 합시다. 아 하루에 한 번 하지. 딱 이번에 찍는다. 이번에 딱 이번 날에 오늘 딱 두 판만 이기면 찍는 거거든요? 10개 받으니까 그죠? 25개 되니까 딱 맞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대박이에요 이번에. 자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되게 좋다. 어. 아 치료 치료했죠? 치료 끝났어요. 자 빨리 운동하자. 아, 다른 게임은 이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보세요. 열심히 빡세게 운동. 떨어지겠죠? 어 떨어졌어. 됐어. 15는 남아있다. 남아있다. 내구도 내구도 올려. 내구도 8까지 만들자. 뛰어. 오 4, 15, 8 이번에 괜찮은데? 이번에 나쁘지 않죠? 이번에 나쁘지 않은데? 갑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 네 번까지도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고! 이번에 스킬 포인트 딱 따고 내구도 8 딱 고정시켜놓고 이제 민첩 수련하는 거야. 민첩 민첩 20까지 가는 겁니다. 네. 광고 보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와 오, 확실히 달라졌어. 야 민첩이 1만 올랐는데도 다르네. 아 다르네 그죠? 보세요. 야 민첩이 지금 15니까 달라 지금. 아 로우킥 대신 엘보를 쓸까? 좀 공격이 높은 거 쓸까? 그렇지. 오 깔끔해 깔끔해. 계속합니다. 자 로우킥 빼고 좀 민첩 위주의 좀 쓸만한 기술이 이 백핸드 펀치 아닌데 공격으로 쓸만한 게 없어. 로우킹 말고 가라데 상단차기. 아 이게 더 데미지가 더 많아. 가라데 상단차기로 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어서오세요. 자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감사드립니다. 어 뭔가 공격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래 로우킥으로 얘네들 뭐 지금 뭐 깎아봤자 얼마나 깎겠어요 그죠? 그지 뭐 깎아봤자 1이나 깎겠어? 이 오히려 공격력을 한 번 더 높여주는 게 좋다. 어 쭉쭉 주네. 아 이거네. 아 그래 로우킥보다 캐비어도 좀 먹자고? 아 네 캐비어도 좀 먹을게요. 캐비어는 안 먹어도 상관없긴 한데 어.
캐비어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거 먹으면. 오, 야 좋아. 한 번 더 갈까요? 한 번 더 갑시다. 그렇지, 공격력을 좀 높이는 게 답이었어. 공격력으로 힘을 맞춰야 돼. 발차기 스킬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굿굿굿. 오, 나 에너지가 좀 차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더 맞으면 안 돼. 공격해. 오케이, 좋아. 더 공격해. 어, 발차기 좋은데? 넘어뜨려, 푸당! 푸당! 와, 좋아, 야! 와, 좋아, 야! 와, 이거 괜찮은데? 야, 이거 로우킥이, 아, 로우킥이 쓰레기였네. 그래, 깎아맞춰지고 로우킥. 물론, 로우킥을 우리가 좀, 잘 쓴 것도 있었었는데, 그, 로우킥이 좀 괜찮았을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이게 낫네. 그냥 킥을 넣는 게, 처음에. 에너지가 훨씬 잘 단다. 어, 이길 것 같아. 호랑이의 길 하단에 하이킥이 방어 무시 30%에요. 아, 그래요? 오, 하이킥. 오케이. 호랑이의 길 아래 하이킥. 고마워요. 이겼다, 이겼다. 넘어져. 후당, 후당, 후당. 아유, 후당 넘어뜨려야 돼. 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넘어뜨려. 목젖, 목젖. 어,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아, 못 보겠어! 아, 질 것 같아. 아, 오빠. 아, 아, 어디 있어? 어, 오이씨.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오케이! 와우! 후! 와, 대박. 상품 받아. 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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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대박. 자, 스킬 사러 갑시다. 거북이의 길. 자, 밑으로 언너. 아, 드디어. 이제 내구도는 이제 8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와! 와, 이제 내구도 신경 쓰지 마. 내구도 그냥 8로 고정시켜놔요. 내구도는 더 이상 이제 안 하는 거야. 와. 네, 이제 민첩에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빡세게 민첩에만 신경 씁시다. 보스 한번 잡으러 갑시다. 파워를 가지러 왔어. 자, 얘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얘 겁나 어렵던데. 자, 이대로 한번 갑시다. 어!